장귀.
식통
신시원정 안자여 시국토 해 시경비 오늘 화엄경 공부한 날 저기 평소에 그 염화실을 통해서 공부를 혼자 많이 하시다가 꼭 한번 현장에 와보고 싶어서 그 오셨다면서 인사하시는 거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서 오셨는데 그동안 공부하신 그 소감을 그냥 스치면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아 참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참 평생 불교 공부해서 그 나름대로 밥값을 했다, 공부한 값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불교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공부하신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돼야 하겠는가. 스스로 평소에도 뭐 정리해서 혼자 생각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나는 여기서 공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소감을 피력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일일이 지적해서 물어보고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그게 이제 당사자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시간 손해일 수도 있고 해서 전혀 이제 그런 법회를 안 하는데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그 법회가 상당히 성행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운문사에 가서 그런 법회를 한번 했더니 참 신선한가 봐요. 아주 학인 스님들이 한 200여 명 되는 스님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옆길로 나간 것이고 그 서울서 오신 거사님 한마디 말씀이 왈 나는 염화실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금요법회에서 공부한 것을 통해서
가짜 불교에서 자유로워졌다.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가짜 불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나아가서 아마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로움을 누릴 줄 압니다. 가짜 불교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은 자기 인생살이에도 상당히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여기 금요부패를 통해서 많이 자유로워졌을 겁니다. 제가 작은 임재록이라고 하는 책의 그 출발을 늘 어떤 그 보살님의 그 기연으로 작은 임재록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간혹 어쩌다 한번 드렸는데 그 불장님은 열심히 절살림도 살고 기도라고 하면은 뭐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모사 저기 청년암에 그 기도처로 유명한데 거기서 내려가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어떤 거사님인데 나는 이렇게 그 불교를 수행하는데 불교가 이것뿐인가요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거사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든 내려가는 길에 서점에 가서 임재록 그 강설 책을 사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그 임재록 강설 책을 샀어요. 읽어보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가짜 불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생살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다 놓아버렸어. 일체 이완이 된 상태라. 참 긴장을 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모든 문제 이완이 돼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지. 저래 가도 그만 뭐 안 가도 그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저기 밀양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농사 지은 걸 들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어떤 그 느낌 내지 깨달음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작은 임재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그 알고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읽고 하게 되면은 전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그래요. 특히 성인의 말씀.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미명하에 어떤 그 가르침이 나에게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옴짝달싹 못해요. 쇠사슬이 돼버려. 그런 이야기가 임재록에 많죠. 말하자면 가세. 말하자면 사람 몸을 옥죄이는 그 고랑 같은 거. 발에 차는 고랑, 목에 차는 고랑, 손에 치우는 수갑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자유롭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뭐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벌써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뭐 온갖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좋은 교육, 좋은 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굴레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특히 성인의 가르침 이것은 뭐 상당히 그 수갑도 아주 고급 수갑이야. 금으로 만든 수갑이라. 그 금에다가 또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박은 수갑이야. 얼마나 근사한 수갑이야. 그렇지만 수갑이야.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진다면은 이 사람은 참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사님 말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문제고 또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문제고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 아주
참 반가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혼자 누리고 있기보다는 같이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이제 우리 교제하고 관계없이 드릴 말씀이 한 가지는 요즘 철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이게 뭐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그저 눈에 띄는 게 벽보고 그저 귀에 들리는 게 그저 선거 유세 이야기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한 가지 좀 섭섭해서 이야기 그 하는 건데 대통령 하면 하나의 국가와 국민을 큰 틀에서 잘 이끌고 가고 잘 다스리자고 하는 그런 소임이야. 그러면은 옛날 뭐 그 경전의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대인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돼. 소인의 어떤 그 삶이 아니라고. 대통령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삶이 아니야. 대인의 삶이라. 그럼 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소소한 남의 그 가정 이야기, 무슨 딸이 어땠느니, 아들이 어땠느니, 부인이 어땠느니 하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주 저 소인들이 저 시장 바닥에서 술 한잔 먹고 잡담하면서 하는 소리지. 어디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하면서 그런 걸 들먹거려 그래. 뭐 할 이야기 없어서 그래. 남의 가정사 잘잘못 그거 설사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들먹거릴 상황이 아닌 거야. 그게 무슨 대인의 일이냐고. 그 옛날부터 이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대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인이 돼야 그게 대통령 할 만하지 소인이 무슨 그 짜잔 소인이 무슨 대통령 해서는 되겠어요 그래 말도 아닌 것이지 그래 군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불교 용어로는 보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살이 돼야 되고 군자가 돼야 되고 대인이 돼야 비로소 대통령이 할 수 있어 그럼 거기 세 가지 원칙이 있어 불책인 소가요 남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그래서 책망하지 마라 물론 개인적으로 뭐 사사롭게 할 수도 있지 사사롭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소한 허물 그거 책망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우리나라 근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네거티브라고 하나 그런 과거에 그 소소한 그런 개인사 이야기 들추어 가지고 그것도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몰라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건 잘못이야 없는 이야기를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정말 소인 중에 소인 배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발인 음사라 남의 숨은 이야기 감추고자 하는 이야기 본인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이야기는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불발인 음사 그 다음에 불념인 구악이라 지난날 잘못한 거 그거 들춰내거나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책인 소과 작은 허물을 책망하지 마라 남의 그 드러내고 싶지 않는 숨겨둔 이야기를 말하자면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 구악,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발설하지도 마라.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큰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불자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내가 앉아서 들어보면 남의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야. 실제로 있다 해도 해서는 안 돼. 없는 이야기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카드라 하는 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그 듣기만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걸 또 옮기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불법 배워가지고 그런 업을 지어요. 아주 업짓는 일 좋지 않는 일이라.
그래 이제 대통령은 대인이어야 하고 군자여야 하고 보살이어야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예. 꿈이 되는 이야기, 예. 훌륭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군사 문제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해야 되지. 그 뭐 딸이 잘못했느니 아들이 잘못했느니 뭐 부인이 뭐 어디서 어떻게 했느니 그런 거 가지고 크게 신문을 장식하는 그런 소인들 배나 소인 배들이나 하는 그런 짓들을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참 이거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대통령이 자격 있는 사람은 대인이어야 되고, 대인은 군자여야 하고, 군자는 보살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긴 이야기가 많겠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남의 작은 허물, 그거 책망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건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또 남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 자꾸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야. 대통령 나온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남의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추하고 듣는 사람도 추하고 말하는 사람도 추해. 그 국민들은요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전부 얼굴 찌푸리고 마음 아파하고 왜 저런 소리나 하고 있는가. 좋은 정책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그걸 발표하고 나는 이런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분야 분야 교육 분야 뭐 아동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뭐 교육 분야 여러 분야에 얼마나 그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그 정책과 안이 정말 밤을 새